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은 맑고 포근한 날씨와 함께 바다도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산들바람 정도로 가볍게 불겠고요.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약간 일지만 그 외에는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황해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로 바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산 앞바다 보시면 여전히 시야가 뿌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을 때에는 선박 간 거리도 넉넉히 두는 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안정된 해황을 보이겠습니다. 진도 역시 물결이 잔잔해 평온하겠고요. 바람은 깃발이 가볍게 날리는 정도의 산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온은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부산 해운대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물결과 바람 모두 거의 일지 않고 있고요. 수온은 12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해상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에 고조 정보 보시면 군산에서는 오후 2시 40분경에 조석 기준면으로부터 596cm까지 높아지겠고요. 약 40분 뒤인 오후 3시 20분쯤에는 안흥에서 584c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조류 정보는 맹골수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로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고요. 그중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는 때가 오후 4시 36분경으로 3.5노트의 세기로 발생하겠습니다. 이때 방향은 남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